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커스 HNS.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포커스 네. HNS. 네, 포커스 HNS고요. 예, 2,173원에 30%요. 2173원에 예. 30%요? 예. 그렇군요. 처음 사고 이게 많이 떨어졌던 걸좀 네. 물을 타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네. 아, 며칠 갑자기 올라오길래 이거를 대응을 그래요? 어떻게, 예. 그래요. 일단 뭐 회사가 지금 일단 자리를 잘 잡았어요. 얘도 2021년 상장했네요. 그죠? 그래서 예. 저때 상장하고 이제 3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바닥을 슬슬 잡아간 것 같고요. 3년 동안 이렇게 시장이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아닌가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좋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왜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가 보자고요. 뭐 하는 회사인가? 저도 포커스앤 HNS라는 이 기업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오늘 방금 뭐 하는 기업인지 조금 보게 되었는데 아 보니까 나쁘지 않네요. 물리 보안 시스템, 보안용 카메라 제조, 아 보안용 저장 장치, 물리 보안 솔루션, 괜찮네. AI 확대에 따라서 뭐 지능형 머시기 해가지고 한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영상을 가지고 인식을 하는 기술들이 AI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예. 것들을 본다면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그래서 AI 기반 지능형 CCTV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는 수혜주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매출은 최근에 조금 이번 분기가 조금 안 좋지 매출 자체는 성장형이네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재무도 건전한 편인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괜찮은 기업인 것 같아요. 대신에 상장할 때 보통 이렇게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 주가가 비싸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빌빌거리는 케이스들이 조금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장주들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상장주들이 1년 안 됐을 때, 2년 안 됐을 때 사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 손해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아까 봤던 제2호 같은 게 그런 케이스고요. 시청자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샀기 때문에 그래도 뭐 시간은 좀 걸렸지만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테마가 살아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갤럭시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갤럭시 뭐 Z 폴드라든가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또 AI 기술이 들어갈 거고 영상 인식, 영상 처리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올 거고 특히나 올 하반기에도 오픈 AI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영상 그뭐 편집 기술을 갖고 있는 AI 뭐 소라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런 쪽에 이제 이야기들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지금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높은 것도 아니고 낮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여기서 홀딩하고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 과정이 연속적으로 평생 올라가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근데 그 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진짜 정말 그림처럼 예술처럼 이거 보니까 지금 2,651원까지 갈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 진짜 딱 거기 딱 찍고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못 맞추다 보니까 적당히 내가 그냥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부터 분할 매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적당한 곳에서 멘토님이 그냥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는 적당히 거죠. 적당이라는 건 솔직히 제가 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시청자님이 정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정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내 욕심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져가는 게 맞는데 저는 이게 일단 뭐 우리가 적당이라고 했을 때 보통 어느 타이밍을 잡으면 되느냐 보통 전고점이라고 부르는 자리까지 올라간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이 2350원 최근에 2월 달에 만들어졌던 자리가 235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우리만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종목을 알고 있는 이 종목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2350원까지 저 올라왔던 자리들 대충 다볼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다 보면 2350원에 지난번에 한번 맞고 떨어졌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기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 부근쯤 되면은 매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거의 접근하고 있으니까 만약 내일 또 올라온다면 이제 매도 한번 1차 매도하는 게 좋겠죠. 3분의 1 정도 매도를 저는 내일 만약에 2300 이상까지 올라간다면은 3분의 1 정도만 매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를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다음 전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2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제는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이제 매도 라인은 뭐 2600원 때부터 매도를 한다거나 2700원부터 매도한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분할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2300원대 1차 매도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2500, 600원까지 올라가는가 안 가는가 보다가 올라가면은
저기서도 분할 매도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기서 안 간다. 2,300원에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은 2,000원까지 다시 내려갈 텐데 그럼 3분의 1 팔았던 거 다시 또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수익 한번 받고 다시 비중은 그대로 또 갖고 가게 되는 거니까 나쁠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2,300원 1차 매도가로 잡으시고 저기 넘어가게 되면 1차로 일단은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자. 그리고 팔았는데 내려가게 되면 2,000원대 다시 사도 되는 기업인 것 같다. 테마가 탄탄해서 다시 사도 되는 기업이니까 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매도는 스스로 잘 결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